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선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드루킹 부실 수사와 집회 소송 취하를 놓고 경찰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드루킹 수사가 부실 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드루킹 관련 수사 말이죠. 이 부분 솔직히 한번 말씀하면 좀 아쉽죠. 디지털 사이버 수사의 특성상 디지털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급기야 호통이 나왔습니다. 현금이 들어보세요. 경찰이 민중총궐기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라고 권고한 것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승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포기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고 국고 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청에서 법리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경찰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처음 신고받고 출동했을 땐 단순한 말싸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던 사안이 아니고요. 피의자하고 동생하고 PC방에서 이제 그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그 말싸움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동생이 공범인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선 CCTV 분석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